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약간의 반등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원한 맛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한쪽으로 좀 쏠림, 요즘 약간 그 태조 이방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쪽 관련된 섹터들의 순환으로 좀 쏠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오늘 상담 하나하나씩 도와드려 볼 텐데요.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지금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요. 거기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수는 이렇게 계속 받고 있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잠깐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흐름이 잭슨 홀 미팅의 어떤 결과를 앞두고 미국 GDP에 대한 발표 내용성이나 모든 게 예상치에 조금 상회할 수 있고 부합할 수 있는 흐름성이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정점을 논하는 흐름이 조금 더 인식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에 있을 FOMC 9월 20일인가요? 그때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있을 내용에서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긴축에 대한 진행성, 금리 인상은 진행은 되겠지만 그 폭이 50bp 정도, 저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조금은 기존과 스탠스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조금 무난한 형태의 어떤 발언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반등했던 흐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시장도 조금 외국인 수급, 그리고 어제 환율이 최근에 1340원대 위쪽까지 올라갔던 흐름이 그 위쪽에서 1334원, 30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환율에 대한 변화가 또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갔지 않았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 시장의 환율 효과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저평가 국면의 인식을 주지 않았나. 환율 효과가 오히려 수출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역효과를 좀 내면서 환율의 그 스탠스가 너무 높아졌다는 부분이 오히려 한국의 주식이 주가가 다운되어 있는 부분이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이 외국인 수급의 매수로 조금 느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잭슨 홀 미팅 파월 연준의 발언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망세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장 초반에 또 갭을 띄우는 경우는 차익 실현에 우리 기관의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오늘 시장의 소폭의 갭 상승이 오히려 기관의 관망성에서 차익 실현에 힘을 좀 보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쪽도 조금 반등성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 소재 쪽 관련된 모멘텀도 이어지고 현대차도 우려는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아직까지는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 원전에 대한 이슈도 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역시 시장의 관심이 너무 크면은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갇혀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관심이 크게 들어오게 되면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뭐 더 가겠지만 현재는 조금 잠시 쉬어가는 부분이고 중소형주가 조금 강한 모멘텀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도 뭐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옴시티라는 부분보다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 해외 쪽으로의 어떤 진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또 양적 완화에서 또 많은 돈을 시장에 또 투자를 하면서 에너지 쪽 관련된 투자가 이어지면서 그 부분이 다양한 인프라 쪽으로 연계된다는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 쪽도 또 강했었죠. 바이오 쪽도 조정이 최근에 있었는데 뭐 고바이오랩이라든지 이런 그 기술 수출이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는 기업들이 일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전체적으로 좀 퍼지는 형태가 좀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충분히 그 이슈 모멘텀의 단기에 강도를 좀 확인하고 바이오 전체적인 중심에 있는 바이오 시밀러 세트리온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흐름이
어느 정도 1차 조정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성이 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쯤은 더 꺾어 나갔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첫 번째 바닥의 조정성이었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아래쪽, 지금 제가 셀트리온을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두 번째 꺾어 올리는 기술적인, 그러니까 단기간의 흐름 자체가 두 번 정도 흘러내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관점을 봐야 그 다음 관점에서 한 번 더 꺾더라도 그 폭은 짧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되는 수렴과 확산에서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한 번쯤의 조정 국면에 새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패턴이 조정 구간에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부터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한데 역시 가격적으로 조금 더 하락성 깊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8만 원 중반대나 초반대까지 조정성이 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도 거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밀린다라면은 이전에 있었던 행보 구간까지 하단 까지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저는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의 바이오의 조정의 흐름과 바이오의 다시 조정 이후에 조금 상승하는 폭은 이 바이오 시밀러 우량한 그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의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신다라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다른 쪽에서 뭐 태조 이방원에서 원전이나 뭐 이런 쪽이 순환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 이건 시장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요. 개인들의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제서야 많이 나타나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다른 쪽으로 순환돼서 잠깐 수급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쪽은 또 단기간에 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순환 구조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밑에 있는 종목을 이번에 이벤트가 좀 지나고 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켜보고 화요일부터 좀 체크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미 가고 있는 거 지금 시장에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를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세법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인데 그게 과연 수혜가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전환도 안 됐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IT 반도체 쪽은 좀 살피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현대 그린푸드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164원 네. 20%요. 20%요? 네. 산 지가 조금 그래도 됐네요, 그쵸? 네, 꽤 됐어요. 꽤 됐는데, 혹시 추가 매수도 좀 하셨나요? 네, 조금씩 했어요. 그쵸. 네, 더 높게, 네. 이 기업을 샀다라고 하면 좀 더 높은 구간에서 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추가 매수라고 좀 장기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지금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만 원대로 잘 낮춰놓으신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비중을 너무 크게 늘리지 마세요. 늘리셔도 안 되고 지금은 유통 쪽도 결국 시장에 대한 흐름성이 순환되면서 뭐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했지만 결국 유통도 그 다음에 조금 뒤쪽에 밀려서 나오겠지만 순환하면서 수급이 밀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뭐 화장품 네. 쪽을 유통으로 자꾸 너무 시선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두는데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뭐 우리가 실적으로 생활에 사고파는 뭐 침대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네. 다 유통 쪽 관련된 모멘텀에서 소비재로 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그린푸드는 유통 쪽 관련된 사업성이 조금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 뭐 재무적으로도 지금은 큰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기다리면 충분히 매수가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시간은 조금 걸린다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시장 전체가 한번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이 저점이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내려왔던 7,400원대 쉽게 안 무너질 것 네. 같거든요. 그럼 이제 가격이 안 내려가면은 어디야? 올라갈 길밖에 없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올라갈 거니까 저는 조금 기다리시고요. 가격대는 8,300원대에 약간 이제 하락성에 대한 부분들의 저항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가격 좀 확인하고 뭐 내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사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안 사고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늘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8,300원 위쪽으로 네. 올라오면은 아, 내 매수가까지 가겠구나 생각하고 좀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받을까요? 네. 신흥 SEC
57,500원에 10%. 최근에 사셨어요? 네, 한두 달 되는 것 같아요. 홀딩. 더 들고 있죠? 홀딩 해도 됩니까? 네, 홀딩 하세요. 네, 네. 2차전지 쪽은 괜찮아요. 그리고 네. 신흥 SEC 같은 경우도 뭐 원통형이라든지 뭐 다양한 원통형 네, 네. 배터리 쪽 관련된 모멘텀에서 여기도 낄 수 있고 저기도 낄 수 있고 산업적으로 괜찮으니까 네. 뭐 재무의 규모 그 이익에 대한 규모 자체는 아직까지 이래 크게 이래 성장성을 많이 이루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룰 수 네. 있는 거예요. 아직 성장성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은 분명히 좋아졌거든요. 계속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 한 2년 전부터 해서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네. 그런 게 주가에 반영은 됐지만 2차전지는 멀리 보면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지니까 나쁘지 않아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지금 뭐 네. 자체적으로 저는 올라가는 쪽에 생각을 좀 많이 두겠는데 뭐 시장 때문에 좀 떨어질 네. 수는 있겠죠. 우리 그러면 아직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가격적으로 네. 만약에 시장 확 무너져서 놀리지 않고 아 내가 조금 더 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저는 네, 떨어져도 네. 더 사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네. 네. 뭐 얘가 급등주는 아닌데 과거에 또 상한가를 가긴 했어요. 상한가를 가고 또 네. 이슈가 되면 또 강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목표가는 네. 일단은 6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는데 좀 더 갈 수 있으니까 한 6만 5천 원에 비중 조금만 줄이시고 그때 돼서 네. 조금 나머지는 또 더 지켜보고 저하고 한번 더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일단 6만 5천 원 정도만 생각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받으실까요? 삼목 에스포미요. 삼목 에스포미요?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아, 40%고요. 네. 22,000원에 40%. 22,000원에 가지고 계신다고요? 22,000원 같으면은 이거 22,000원 올라와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또 못 넘어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내용은 네. 최근에 좀 좋았어가지고 올 초에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실적으로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안 올라갈 거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방향성이 아직까지 위쪽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예. 그냥 단순하게 보면 방향성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던 게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었죠, 그죠? 예. 네, 근데 이 방향성이 바뀌어서 가격이 내려온 게 이런 방향성을 크게 올릴 때 어떤 초입선까지 내려왔다 지지한 부분이라서 아직 시세적으로는 위쪽으로 방향성을 또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22,000원 오면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표가를 조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4,000원 정도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이익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예. 네, 24,000원까지 좀 기다리셨다가요. 올라오면 재무가 예. 갑자기 좋아진 국면이 있어서 한 번쯤은 시세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24,000원에서 이익 실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전력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6,000원에 20%입니다. 26,000원에 20%요? 네, 더 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더 좀 더 있다가 살까요? 네. 결국은 회복은 하겠지만 한국전력이 지금 힘든 게 이제 한국전력의 부채가 정말 많아요. 빚이 너무 많으니까 적자를 너무 계속 너무 크게 보니까 빚이 네.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네, 너무 네. 많이 늘었는데 실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한국전력이 빚이 다 많다라고 하지만 그 빚에 대한 색깔이 다른 거예요. 돈을 잘 벌고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 돈을 일단 그 빌려서 이제 증설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는 거랑 이 적자 보는 걸 메꾸기 위해서 그 돈이 자꾸 늘어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네. 한국전력은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죠? 이슈가 네. 돼서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에요. 한국전력이 뭐 전기세 인상을 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멀리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까요? 괜찮겠어요? 네. 멀리 해석을 하면
지금은 네. 전기차가 적잖아요, 그렇죠? 어, 전기차가 적어요. 근데 나중에 전기차가 많아지면은 전기세 전기 가격을 싸게 더 싸게 낮춰줄까요? 전기 가격 올릴까요? 올리겠죠. 그렇죠, 올리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전력에 대한 공급이나 이런 순환들이 뭐 민간이란 이런 부분에 다 있지만 한국전력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본다라면 네. 한국전력은 뭐 이 기업을 뭐 적자를 해서 망하게끔 만들지는 않을 테고 멀리 본다라면 분명히 주가는 저 위에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길 수 있죠. 2025년, 2030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한번 반등성이 있겠는데 굳이 지금 여기다가 돈을 묶어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매수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좀 긴 시간의 텀이겠지만 올라올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현재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이제 4분기 조금 진입하고 한 11월 달 정도쯤에 체크해보면은 아마 주가의 가격이 조금 더 아래 있거나 아니면 매수가 근처로 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기다려주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홀딩하고. 네,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렇죠. 더 살려고 마음 먹으면 자꾸 조바심만 생기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안 되면 시간이 필요한 기업은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뭐 중소형주, 급등주도 아니고 무게감 있는 축이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고 한 11월 달쯤에 저하고 다시 한번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시장... 유튜브 상담으로 잠깐 하나 넘어갔다가 갈게요. 유튜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칼이고요. 자, 매수가는 62,000원이네요. 자, 뭐 크게 변동성은 없네요. 근데 이 시장 변동성에서 조금 다운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네요. 아래쪽 방향성보다는 위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상단 가격에 제가 생각하기엔 62,500원 정도를 좀 돌파하게 되면요. 위쪽으로 시세가 조금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폭 자체가 지금 한 7% 정도, 현재 오늘 1% 올라와서 한 6% 정도 되는데, 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은 뭐 실제 여행객이 늘고 규제가 또 완화되고 이게 코로나가 지금 확산을 더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점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업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항공 쪽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 쪽은 위쪽으로 한 번에 이슈가 터지면은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수렴성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꼭 올라갈 수는 없겠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잠깐 꺾었다가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가격대가 62,000원대 같으면 상단인데 이 가격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목표가는 그 위에 한 블럭 위쪽에 라운드 피규어 한 블럭 더 위쪽에서 한 65,000원에서 7,000원 정도, 67,000원 정도 좋네요. 한 67,000원 부근에서 이익 실현해보는 전략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서현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서현이요, 서현. 서현.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4,000원에 30%예요. 14,000원에 30%? 네, 힘들어요. 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좀 그렇게 보여요. 네. 이게 참 정치 인맥이라는 테마라는 부분에 많이 희석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는데 그 선거 이전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고 네. 계세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산 건데요. 계속 떨어지네요. 네, 근데 그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17,000원인데요. 물 타서 14,000원에 내려왔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끈물에 또 더 사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이 기본적인 이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으로도 조금 넘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무적으로 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 쪽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재무적으로 네.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본질적인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기업의 어떤 흐름성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색깔을 버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은 많이 내려왔어요. 다만 지금 네. 더 사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더 샀는데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샀는데 아직까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런 새로운 모멘텀, 만약에 서현이 뭐 자동차 쪽에서 뭐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테마에 어떤 편승되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체크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재료가 없는데 얘가 계속 여기서 사놓고 기다린다는 거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 한번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온다 하다마다 또 실망하고 그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사지 않고 좀 기다리면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엔 한 9,000원대까지는 올라와 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때 오면은 다시 점검을 하고요. 기업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흐름성 자체는 양호한 흐름성을 갖고 있으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한 9,0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상담 전화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 네. 네, 투자는 자꾸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중 30%인데 나한테 또 다른 투자가 있고 그리고 또 조금씩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정치 인맥이나 테마보다는 내가 좀 익숙하고 멀리 보이는 기업들,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쪽이나 오히려 반도체 지금 싸니까 차라리 조금씩 모으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이렇게 막 정치 인맥이다, 뭐 누구 사람을 한 사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내용성은 앞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처벌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알았으니까 이제 하지 마시라고요. 일단 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유튜브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네요. 네, 요즘 최근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뭐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회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견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8,500원인데 하지만 뭐 지금 당장에 약간 어렵다 할지라도 회복성은 분명히 있겠죠. 결국 이 코로나에 대한 내용성이 지금 뭐 조용한데 확진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금은 조용하죠. 그리고 조금씩은 이 활동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풀리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대는 저는 회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 비중은 지금 또 저는 살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다시 내려오고 더 싸지고 난 뒤에 한 번 다시 꺾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때 그때 사는 게 맞고요. 지금은 더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때도 매수가까지 오면 팔지 마시고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 목표치는 매수가 부근에서 21,000원 사이 정도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조금 긴 호흡이지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이네요. 자, DB하이텍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현재 흐름성 매수가가 84,500원이다. 참 아프겠네요. 솔직히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비중 5%네요. 더 사죠, 뭐. 더 사고 가요. 한 DB하이텍에 내가 투자하는 비중을 뭐 15%? 한 20% 잡고요. 지금 이제 5%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한 48%, 50% 가까이 빠져 있어요. 한 5%만 더 사죠. 5% 더 사서 한 20% 줄여놔요. 그리고 DB하이텍이 지금 이제 대형주 포지션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다운되죠.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 수급의 자율성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멈춰버렸는 부분들이 이 성장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성장성이 아니라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역시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 기존에 해오던 인치가 조금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감소돼서 안 좋은 흐름은 있지만 그 다음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 성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기업에 대해서 실망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이 비중이 5%다? 5% 정도 더 늘리고요. 더 떨어지면 5%에서 20%까지 늘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5% 정도 늘려놓고 그리고 기간의 어떤 패시브 흐름에 그 수급 유입을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보신다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은 관망하고 기다리자라고 의견 드리고 한 10월달 한 3분기 끝나고 4분기 진입했었을 때 뭐 반도체가 안 좋다 하는 게 선반영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때쯤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 추가 매수 하시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상담 여기서 잠시 쉬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아, 지금 한세실업이요. 오래됐거든요. 네. 아, 26,520원에 10%요. 6,250원. 520원. 네, 비중은요? 10%. 10%? 네. 네. 좀 기다리죠. 이거 괜찮은데. 뭐 주가가 다 빠졌다고 해서 회사가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오랜 기다림에 시간이 이제 박스권으로 가고 아유. 방향성을 잡지 못하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소비 위축에 대한 분위기가 풀려나가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시장의 업황 사이클이 또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뭐 실적으로 물가나 금리는 높지만 이 소비가 조금 풀려서 나와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방어적인 성향으로 다시 또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를 때가 있을까요? 네? 오를 때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오르죠. 이거는 오르고도 남죠. 제 생각엔 충분히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주가 많이 떨어져서도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가 위쪽으로 돌아가고요. 그거보다도 나중에 되면 더 많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그 퍼포먼스를 갖고 있으면은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홀드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역시 최근에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이렇게 머물렀던 시간들이 굉장히 위쪽에서 길었는데 더 이제 상승할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하고 시장이 꺾이니까 그게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 비슷한 가격에서 계속 머물면은 아예 안 가네 하면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관심이 좀 소외되는 부분인데 뭐 내려와서 조금 시간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재차 회복을 해서 올라갈 거니까 저는 그런 시점이 이 기간 위쪽에 있었던 기간이 길어서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10월달, 11월달 정도 제가 이 시점 잡고 얘기하는 거는 3분기는 이미 이전 2분기부터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3분기 때 어떤 변동성을 크게 만들지 않고 3분기 끝날 때쯤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의 방향성 위로 가든 아래 가든 만들 것 같아요. 그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시점 잡고 얘기 드리는 건데 그때쯤에 우리가 추가 매수도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홀드 의견 드리고 한 10월달, 11월달쯤에 얘기해보세요. 3분기 말쯤에. 그러니까 그 달로 하면은 한 10월 말이나 11월쯤. 그쯤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제가 추가 매수 추매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한 번에 살려고 한다고. 지금 10%인데 한 번에 퍽 사놓고 그냥 기다리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으면 내가 하나 하나씩 진짜 한 주씩 사도 되거든요. 한 주씩 그냥 이래 조금씩 이래 사가도 생각보다 가격적인 다운 사이클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살려고 하지 말고 아주 조금씩은 저는 사도 괜찮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는 조금씩은 해도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조금씩만. 그냥 한 주씩 사도 돼요. 가격에서. 네. 한 주씩 사도 되고 자꾸 이게 지금 제가 그 얘기하시는 거에 느끼는 걸 하나 얘기 드려보면은 급해요. 자꾸. 저 엄청 급해. 급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계속 이러 얘기하는 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냥. 급하게 하지 마요. 나 혼자만 급하고 얘는 안 움직이는데 왜 혼자 급해요? 얘하고 처음 같이 느릿하게 갔다가 얘가 빨라지면 그때 빠르게 매도하시면 돼요. 왜 얘는 안 움직이는데 나만 급해가지고 그래요. 맞죠, 그죠? 그냥 손절하고 싶고 막 그래.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그거예요. 조바심이 생기니까 자꾸 손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급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그런 효과를 만들거든요. 또 올라와 봐. 마음이 바뀌어요. 빨리 안 올라가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아시겠죠? 네. 꼭 다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받을까요? CIS.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8,200원에 15%요. 18,250원에 10%. 15%. 네. 참 높은데 참 팔아라고 하기도 뭐하고 참 뭐 내용이 좋으니까 매도하라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이 좋고 이 기업의 이익 구조도 분명히 계속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질 건 없고요. 갑자기 기업 자체에 큰 쇼크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데 아 근데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이 기업을 처음 봤던 게 2,000원대, 3,000원대인데 2만 원 까지 올랐어요. 1000%잖아요. 진짜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만큼 이 기업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높게 있는 데서 좀 머물러서 좀 힘든 거보다 네. 이런 주가의 흐름을 쭉 보면은 아, 높은 가격은 어디고 얘가 싼 가격 어떤 가격대에서는 다시 올라가고 어떤 가격에서는 자꾸 내려오는가를 보면은 내가 산 가격에서는 자꾸 내려가고 이 밑에 하단 가격이 13,000원대에서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뭐 물론 이렇게 강하게 올라서 돌파해서 쭉 올라가면은 유리한 가격이지만 현재 상황에 봤었을 때는 나한테 유리한 가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뭐 18,000원 올라오면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오면은 일단 비중만 줄이자고요. 한 5%만 네. 놔두고요. 10%는 매도 네. 의견 드리고 5% 정도는 네. 조금 더 올라가면 한 2만 원대에서 못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2만 원대에서 부근에서는 더 이상 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익으로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44,900원에 10%요. 44,900원에 10%요? 네. 더 사지는 맙시다. 더 사지 말고요.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줬다가 좀 더 사도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반전은 있을 거라고 봐요. 반전은 있을 거고 저는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요? 아모레 퍼시픽하고 이 떨어지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시장에 이유 없이 투매를 만들었다. 뭐 내용은 있었겠지만 투매로 만들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시장이 조금 이렇게 반등도 주고 조정했다 올라가는데 아 이놈의 우리 개인 투자분들 아무래 퍼시픽 진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꾸 더 내려가려고 하는 거는 개인들한테 정말 뭐 쉽게 얘기하면 짜증이죠. 짜증이 나고 막 이 투자를 그냥 다 팔아버리고 싶다라는 부분을 자극시키는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투매죠. 그런 부분에 자극을 했다라고 생각이 저는 돼요. 뭐 이거는 뭐 저만의 네. 해석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경험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곧 전환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도 네. 아직까지는 방향성, 이게 추세라는 건데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가던 게 제가 손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렇게 가던 게 한 번 좀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네. 아모레 퍼시픽은 오히려 지금 현재 최근에 약간 올라왔던 39,000원 있잖아요. 39,000원. 네. 이 가격을 위로 안착하면요. 그때부터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내려가는 네. 거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가 저점인지 포인트를 못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저점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39,000원대로 보여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는 더 안 늘리는 게 맞아요. 안 늘리고 올라오고 난 뒤에 분명히 얘가 바로 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또 다시 눌림이 나올 거예요. 그런 자리를 그때 이후에 다시 사는 게 맞고 어차피 짧은 기간에 회복이 안 될 거라면 충분히 내가 흐름을 읽어가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조금 네. 긴 호흡을 기다리고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 39,000원 정도 있잖아요. 올라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은 이게 그 손실 안 보고 갈 45,000원에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지만 뭐 이게 또 막연하게 네. 또 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시간의 문제겠지만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손에 손절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고 39,000원 오고 난 뒤에 좀 관심 있게 보면은 네. 매수가 매도도 가능하고 그때 이제 지금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아모레 퍼시픽이 우리 39,000원대 이런 좋은 얘기를 할 거야라는 거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이슈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더 가져갈지 아니면 현금화할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오면은 지금 그냥 보면 된, 그냥 감망하면 된다 이건가요? 그렇죠. 저는 홀딩입니다. 홀딩하고 아, 그냥 지켜보시면 홀딩만. 될 것 같아요. 네, 더 사지 않고 39,000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네네. 봐드릴까요? 아, 유신이요. 유신이요? 유신.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7,582원이요. 어, 수익 중이시네요, 그렇죠? 아, 네, 수익 중인데 지금 한 14.7%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계속 마이너스 보다가 네. 어제부터 이게 조금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이거를 매도 지금 계속 아침부터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 제가 얘기하면은 그 나중에 또 한 네. 33,000원, 32,000원 떨어지면 또 안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팔아요. 저는 안 팔 것 같아. 진짜 안 팔 것 같아. 그럼 그냥 계속 보유를 네. 하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오르니까 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네. 근데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데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또 안 팔 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비중 축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중을 줄이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내가 내 매수가보다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네. 올라왔는데 이익을 보존하는 라인에서 내가 익절가라고 해서 스탑로스 가격을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 가격 이탈하면 난 팔아야지라고 그거라도 해놔야 그 가격 왔을 때 내가 고민이라도 한다고 팔려고. 아, 내가 여기 팔려고 그걸, 했었지? 이렇게 해놔야 된다고. 아, 그걸 제가 생각하는 단가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가 다시 내려가서 뭐 한 31,000원을 이탈한다고 생각을 하면 31,000원 이탈하면은 매수가까지도 그냥 이렇게 쭉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테마성으로 해서 시장 이슈에 편승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31,500원, 31,000원을 익절가로 잡아놓고, 근데 지금 이만큼 올랐는데 31,000원 이탈해서 팔면은 이 올랐던 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면 돼요? 좀 파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서 팔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방향을 좀 14%니까 한 5% 정도 네. 5% 정도 아. 이익 실현하고 그러고 네네.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 더 갈지도 모르겠고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아. 익절가는 아, 잡아놨으니까 네. 여기서 갑자기 쭉 올라가서 한 39,000원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9,000원 네. 그럼 거기서 나머지를 내가 이익 실현했어요. 그러면 네네. 이익은 더 많아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5% 팔고요. 아래쪽은 네. 31,000원 이탈하면은 아쉬워도 위쪽에 좀 팔았으니까 그래도 이익은 많이 보존될 거예요. 31,000원을 이탈하면은 매도 그리고 네. 지금 현재 5% 줄이시고 나머지는 39,000원대에서 매도. 이해 되셨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략 잡아놓고 대응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그럼 39,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한번 혹시? 좀 슈팅을 더 만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M 라이프 디자인이요. SM 라이프 디자인이요? 네. 네, 매수가후 비중은요? 2,866원에 비중 90%요. 비중 90%요? 네. 90% 산 이유가 있을까요? 갈 것 같았어요. 갈 것 같았어요. 와, 갈 것 같아서 네. 90%나? 아, 네.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생각보다 너무 기네요. 얘는 조금 추세적인 네. 흐름 또 아래쪽에 지지라인대를 좀 무너뜨렸고 레벨이 좀 다운됐다라고 보여져요. 위쪽에서 흐름을 네. 유지해야 될 구간이 제가 사각형으로 박스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 뭐 좀 작게 나누면요. 작게 나누면 이런 흐름인데 자, 이렇게 제가 노란색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네.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세 개 내려왔죠. 그죠? 네. 많이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하나, 둘 라인대를 이탈했었고 기존에 있던 박스 라인대가 여기 저 밑에 이제 2020년도 때 요 밑에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라인대로 해서 얘들이 이 라인대 중간에 있는 위치는 그
심리적인 지지라인 때인데 그런 지지라인 때가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뭐 네 개 위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지금 그게 쭉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게 뭐냐면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계단식 하락하고 있는데 반전이 생기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위쪽에 3,000원짜리 또 저항받고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근데 올라가고 네. 올라갈 것 같다 그랬는데 올라갈 포지션보다는 밑에서 맴돌 것 같은 포지션이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술적 네. 반등성으로 올라와서 매수가까지는 한번 반등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유리한 가격은 네. 이미 저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인 저는 한 2,400원, 500원대가 그 아래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네.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네.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예, 종목 받을까요? 버킷 스튜디오요. 버킷 예, 스튜디오요. 예, 네. 3,390원에 8%. 3,380원에 90%? 아니요. 3,390원에 90원에. 8%. 네. 예.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8월 8일 날 샀다. 그죠? 9일이나. 아니요. 저번에 오래전에 샀다가 네. 예, 그때 못 팔고 떨어졌을 때 약간 추가 매수 했는데 또 올라갔을 때 못 보고 못 팔았어요. 못 보고 못 팔았다? 예, 예 지금 그 제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번에 오면 파실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너무 순간적이어가지고 미리 걸어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짓말. 제가 보니까 3일 동안 그 가격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네, 3일 동안 본인의 매수가, 그러니까 바쁘셔가지고 못 받는 거겠네요. 그쵸? 네, 그런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걸어두세요. 꼭. 예. 아시겠죠? 꼭 걸어두시고. 얼마? 비중이 안 크니까 나는데 매수가에서 일단 걸어두세요. 걸어두시고. 제가 보기엔 기업적인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뭐 이슈가 인해서 뭐 영화나 콘텐츠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 번쯤 이렇게 빵빵 올라오긴 하더라도 긴 호흡을 가기에는 시간적인 조정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기업 재무적인 부분이 저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 보여요. 아시겠죠? 재무적인 부분이 건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듣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얘는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신용도 물량이 꽤 많이 쌓여 있어요. 뭐 8%대 정도면 이런 중소형 기업이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중이 꽤 높은 거니까 다만 거래가 워낙 크게 들어와 있어서 매수가까지 한번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좀 매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3,400원 이 정도 네, 선에서 그 매도. 가격에서 네.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 가격에서 일단은 네.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추가 매수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련을 조금 버리시고 다른 쪽으로 조금 이동, 종목 교체 쪽으로 한번 바꿔보는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네.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비 25,000원에 10%요. 조비요? 네. 25,000원에 10%요? 좀 홀딩 조금 더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는데 오늘 좀 올랐다가 근데 매수가 근처 안 오고 다시 또 밀려 내려왔다 그죠? 네네. 근데 저는 한 번쯤은 다시 또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뭐 비료 쪽 관련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실적으로 비료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까지 저는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뭐 곡물 식량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 가뭄에 대한 내용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비료 쪽의 사이클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거고요. 매수가 가격에서 조금 더 진입하는 구간 또 시간은 길진 않겠지만 한 번쯤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25,000원대 매수가 위쪽에 한 26,000원대 위로 올라가면은 매도 쪽으로 보시고 좀 강한 사이클이 나올 수 있으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가격대에서부터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상태가 또 고르지 않은가 봅니다. 유튜브로 다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G 이노텍입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수주 관련 때문에 전환점은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기업 자체는 워낙 좋은 기업이고 재무적인 부분도 탄탄하지만 저는 전장 쪽 카메라에 대한 시장성은 조금 더 멀리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쪽 고가에서 어떤 수급 흐름을 조금 만들고 있긴 한데 이 방향성이 위쪽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시간적인 조정 부분이 저는 더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한 번쯤 아래로 업종별로 개별적으로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성이 조금 더 확률이 높게 판단이 돼서요. 지금 이 흐름성에서 단기 이슈가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매수가를 올라와 준다라면은 저는 제 의견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싸졌을 때 다시 매수 관점을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AP 시스템이요. AP 시스템이요? 예.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22,037원이고요. 네. 11%요. 11%요? 예.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건데 저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저는 좀 더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업은 홀딩 의견 더 드리고 싶고요. 시간을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 지금 오늘 약간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최근에 이 내려왔던 흐름성 자체가 뭐 횡보하다가 아래쪽 방향성을 꺾었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6월 달에 시장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쪽이나 OLED 장비 쪽에 대한 수율은 계속 있는 AP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해도 뭐 그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게 이미 많이 반영됐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반영됐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 우리 대표 기업들하고 뭐 중국향도 아직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되고 흐름은 한 번쯤 이렇게 흐름을 지금 약간 틀어놨지만 한 번쯤은 여기서 좀 오르다가 옆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 근데 깊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나오고 주가 회복하면 저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26,000원 정도. 길게 얘기했을 때입니다. 한 26,000원까지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이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었고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이었습니다. AP 시스템이 2018년도 때부터 이 흐름이 내려왔는데 이 저점 이탈했는 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매집성의 어떤 좋은 기회가 되는 흐름성이라고 저는 경험상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5년 동안의 흐름에서 가장 큰 저점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실적도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 좀 높지만 한 26,000원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요? 추가는 지금 이 흐름보다는 한번 다시 또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조금 더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네, 도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잭슨홀 미팅이 오늘 밤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오늘 시장에 뭐 트레이딩성이나 수익이 좀 나는 기업들은 비중을 약간 이익 실현하고요. 약간 축소한 상태로 좀 관망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니까요. 어느 정도는 지금은 보수적으로 관망 의견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